명수품. 안녕하세요.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은 승쌤입니다. 오늘 지약삼인 영어 1, 2과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지약삼인 2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과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몇 개 있으니까 포인트 위주로 해서 중심적으로 봅시다. 알겠죠? Food elicits many different reactions in people 돼 있는데 이 음식은 뭐한다? 유도하거나 이끌어냅니다. 많은 다른 반응들을 사람 속에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뭐한다? 자, 이거 draw의 원래 뜻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draw가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끌립니다 라고 하는 수동태 해석을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이끌립니다. 뭐에 의해서? 맛에 의해서? 물론. 자, 물론 우리 맛 좋은 음식은 당연히 좋아하고 그게 이끌리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은 당연히 접속사니까 체크해 두시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might be tempt에서 tempt는 유혹하단데 그게 지금 뭐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유혹될지도 모른다. 그것의 냄새와 시각적인 외모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니 먹기도 좋은 덕이 맛도 좋다고. 그러니까 냄새 또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뭐 했어요? 여기 sought는 원래 원형이 seek죠. seek는 추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그것을 지금 뭐로 썼어요? 현재 완료로 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추구해왔습니다. 체크할게요. not only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but also 체크해두시고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니까 뭐뿐만 아니라 뭐도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추구를 해왔습니다. 뭐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맛이 나게 더 잘, 맞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지만 뭐 also 또한 taken 가져왔었다는 거죠. 훌륭한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이 냄새가 나고 보이도록 더 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to make, make가 오형식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왜냐면 오형식 사역 동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오형식 사역을 썼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food, smell, and look 전부 다 목적격 보어죠. 맞죠? 둘 다가 당연히 사역 동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Have you ever been to 해서 요거 좀 알아놓을게요. 여기 Have you ever been 요거 많이 쓰는 구문이죠. 요거 사실 가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이에요.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가본 적 있니? Really fancy restaurant 진짜 대단한 레스토랑을 이 말이죠. 아마도 그렇게 가봤다면 너는 봤을 것이다. 뭐를? Special dessert. 되게 특별한 디저트를 저기 창문 앞에 베이커리의 또는 디저트 가게의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이렇게 돼 있죠. 좀 웃긴 거지. 봐봐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데 왜 유리창에다가 빵이 또는 디저트가 잘 보이게 전시를 하겠냐 이 말이죠. Look at the Korean rice cake below 해서 보세요. Korean rice cake. 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한국의 떡을 봐라. 아래 그 떡들은 거의 나타납니다. 매우 아름답게 먹기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맛있어 보이고 이쁘죠. 그래서 먹고 싶죠. 근데 아무도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이쁜 것들은 먹고 싶고 참 좋은데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먹는 것을 어떤 걸? 그 어떤 것이 뭔지 꾸며주는 형접이죠. 맞죠?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맛있게 말이죠. 그러니까 맛없어 보이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노원은 잘 알아놓으세요.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노원은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점. 그래서 want에 뭐 붙여줬나? s를 붙여줬다는 점.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볼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t's one thing to make a plate of spaghetti visually appealing 해서 볼게요. 그것은 한 가지 것이다. 뭐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한 접시를 스파게티의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여기서 체크할 거는 하나 정도는 있는데 뭐냐면 어필링을 체크를 좀 해놓으면 좋겠죠? 왜냐면 얘는 앞에 있는 뭐를 스파게티라고 하는 명사를 뭐 해주는 꾸며주는 현재 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정설입니다. 보면 그 다음 It's a whole other thing 대해서 자 It's one thing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는 It's a whole other thing 해서 우리는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여기를 신경 써야 돼요. One thing이라고 얘기했던 거와 other 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두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고 그와 대조되는 다른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는 뭔데요?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파게티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각적으로라는 것은 맛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뭔가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It's a whole other thing.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든 것은 만드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However, 체크해 놓으시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뭐 하는 것이? To turn. 바꾸는 것이 뭐를? 그 스파게티 한 접시를 into a through work. 진짜 작품으로 예술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게 느끼게 만드는 것과 예술적으로 작품을 진짜 진정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는 좀 완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볼게 뒤에. 사람들은 돼 있어요. 주어 나왔죠? 체크해 놓읍시다.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면 해서 꾸며주는 묶음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게 누구냐면 하고 나서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dedicate, 뭐 했던? 헌신하고, 바쳤던 그들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to turning 자 요거 turning은 동명사 ing인 점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라는 것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바쳤던 그 시간을 그들의 시간을 바꾸는 것에 edibles into visual visual 되어 있는 거 edible 하면은 우리가 뭔가 먹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로 관련된 얘기인데, edible 하면은 뭔가 맛보거나 즐길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요거는 체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비주얼과 edible에 대해서 이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 볼게요. 조금 내려가 보면 edible이라는 단어가 뒤에도 심심찮게 나와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edible에 s가 붙다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edible의 원래 원형은 it라고 생각하면 돼요. it에서 파생되어 온 거예요. it에서 뭐가 파생되어 온 거예요? edible로 온 거라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먹는 것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먹기 좋은 것, 먹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것들을 뭐로? 시각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맞죠? 자,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면 바쳤던, 바치는 그들의 시간을 바꾸는 것에 먹기 좋은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맞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맛 좋은 거 말고 이제는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이 사람은 종종 뭐라고? 불립니다. 맞죠? 뭐라고? 푸드 아티스트들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내려가서 계속 볼게요. 보면 예술은 맞지? 예술은 has feature 특징을 짓습니다. 현재 완료도 쓰였네요.
특징 짓고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술이 특징을 짓고 있대요,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으로 된 지가, 예술로서 느껴지고 예술로서 받아들여진 지가 수천 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는 너는 may have made에서 have made 현재 완료 썼네요. 맞죠? 만들어 왔다는 거죠. 뭐를? 예술, art, 예술을 featuring에서 뭐 하고 있는? 우리 특징을 짓고 있는 또는 첨가하고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네요. 맞죠? Art featuring food as a subject in art class 돼 있는데, art featuring food as art featuring food.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예술인데 특징을 짓고 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하고 있는 예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피처링이 꾸며주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하기 전에 첫 번째, 얘는 현재 분사라는 것꼭 정리해 놓으십시오. 보시면 feature 같은 경우가 조금 체크는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살펴보면 feature 이라는 동사가 보통 특징을 짓다 또는 다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음악 같은 것도 featuring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 사람이 어떤 좀 약간 이 사람이 좀 다뤄졌다 이 노래를 해서 featu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featuring도 다루고 있는 이란 뜻을 가지기 때문에 featuring 해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지는 방금 얘기했지만, 꾸며주는 것은 정확하게는 art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루고 있는 예술이죠. 그러니까 뭐를 다 예술이 다루고 있는 능동이라서 현재 분사를 써준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볼게요. 사실상 너는 만들어 왔을지도 모른다. 예술을 뭐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음식을 주제로서 예술 수업에 이래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음식을 예술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You 해서 너는 have drawn 해서 그려왔거나 또는 painted 칠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한 볼의 가위를 그렇지 않니? 라고 되어 있어서요. 근데 자, 알아둘 것은 여기서는 현재 완료 써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수 있고요. drawn도 그렇고 painted도 그렇고 똑같죠. 근데 여기 뒤에 haven't you 요거는 다시 묻는,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haven't you 하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쓸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뭐 aren't you도 쓸수 있었을 것이고, 뭐 wouldn't you도 쓸수 있는데 왜 하필 haven't you만 쓰냐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은 뭐냐 하면, 자,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다시 부가 의문문은 다시 묻는 문장, 그렇지 않니? 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원래 문장의 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주어 물음표 이렇게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원래 문장의 주어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에서는 have drawn과 painted가 주어였잖아요. 맞죠? 이게, 아, 미안,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여기 위치에 써야 되는데, have drawn을 모두 앞에다가 적는 것은 아니고, 제일 특징 짓는 have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have not you 해서 have는 여기서 원래 현재 완료 동사에서 have만 따온 거라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참고. 내려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Some brave soul 해서 몇몇 뭐는 용감한 영혼들은 have taken 현재 완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뭐 하고 있다? 뭐 해왔다? 가져오고 있다. 어떤 단계를, 어떤 단계인데 from painting 그리는 것으로부터 그림을 과일에 어디까지? to making 만드는 것까지. 자, 체크를 해놓을게요. from to 체크해놓고 어디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맞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일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쉽게 말해서 과일 그림 그리는 정도는 진짜 초급이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까지죠. 예술을 그 과일을 벗어나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용감한 영혼들은 처음에 뭐 과일을 이렇게 보고 그걸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도전을 하죠. 어떻게 과일이 없이 그 과일 밖에서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도를 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라고 나와 있는 예시접속사가 나오는데 체크 꼭 해둡시다. 예를 들어 there 해서 거기에는 있다 뭐가 어떤 비디오가 아티스트의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분사 turning이 왔네요. 맞죠? 자, 여기서 turn은 바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바꾸고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술관 예술관인데 무슨 예술가? 바꾸고 있는 뭐를? 수박을 장미로 인터넷에서 이 말이죠. 자, 이거 그거예요. 막 수박을 이쁘게 깎아가지고 장미 모양을 나게 만드는 그걸 말하는 거죠. 생각을 해볼게. 처음에는 그냥 그 과일을 그리는 정도로 시작하겠지만, 진짜 용감한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일을 가지고 예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 물론, 뭐는, 뭐, 채소, 야채들, 파스타, 그리고 많은 다른 유형들은 음식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술로 수동태 쓰였네요. 또한, 그리고 그것은, 자, 그것은 매우 놀랍다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그것은 매우 놀랍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가짜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what 묶음이 진 주어, 진짜 주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랍다라고 했는데 뭐가 놀랍냐면 사실은 여기가 놀라운 거죠. 맞죠? 다시, 그것은 참 놀랍습니다. 뭐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 예술을 만든다는 게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 what은 우리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몇번 설명했고요. 비교하는 거는 내가 몇번 얘기했죠. 명사절 접속사 that과 비교하는 것은 몇번 얘기했었습니다. 명접 that은 뒤에 완전하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명접 what은 주어 동사 나왔지만 목적어가 없죠. 맞죠? 목적어가 없어요. 이거 뭐를 만들 수 있는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라서 뭘 써줘야 된다? that이 아니라 what을 써줘야 된다는 거. 참고해 두십시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The Japanese에서 일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체크해 놓으시고 당연히 접속사니까 일본인들은 뭐 해왔다? 만들어 왔다. 현재 완료 동사죠. 만들어 왔다. 뭐를? 새로운 형태를 of cuisine 요리의 그 다음에 자 이미 다 나올 거 나오고 나서 이걸 꾸며주기 위한 뭐가 나왔냐면 과거분사가 나왔네요. 어쩌? 그래서 알려져 있는 뭐라고? 벤또라고 돼 있죠. 자, 이 근데 이 벤또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쉼표를 찍고 형용사절 접속사인 위치를 썼습니다. 쉼표를 찍고 형용사절 접속사인 위치나 후를 쓰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형접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맞죠? 참고해 놓으시고 그 벤또가 뭐냐면 의미하고 있는 이동식의 점심 식사를 즉,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시 얘기하면 도시락 같은 거죠, 맞죠? 이렇게 single portion meal 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고 하죠, 맞죠? 그것은 is packed 뭐 된다? 이 팩. 된다는 것은 싸진다, 쌓여진다라고 해서 수동태를 의미하겠죠, 맞죠? 쌓여집니다. 어디에? 박스 안에 to take 가져가기 위해서 with you 너랑 wherever you go. 자,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겠네요. 보면 wherever you go 하면은 누가 뭐뭐 하는 어디든지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정석이죠. 그래서 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렇게 되겠죠.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락 문화를 일본에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고, 다음 보세요. 도시락 박스들은 보통 포함하고 있습니다. 쌀, 밥이랑 고기랑 야채를 전부 다 목적어죠. 근데 그 다음에 요게 나오니까 어레인지드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 원래 어레인지가 배치하다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PP 과거 분사로 쓰이고 있죠. 배치되어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 주는 게 적합하겠죠? 배치되어 있는 당연히 자, 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뭘입니까? 뭘 꾸며 주냐면 밥, 고기, 야채 이걸 말하는 거죠. 배치되어 있는 예술적인 방식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도시락 안에 우리 알죠? 내용물 구성을 막 되게 이쁘고 막 보기 좋게 그렇게 막 설치 또는 배치를 해놨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벤또라고 하는 그 요리가 예술적으로 승화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These edible pieces 계속 보면 이렇게 뭐할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작품들은 그러니까 예술 작품 말하는 거죠. 이 먹을 수 있는 작품들은 예술에 뭐할수 있다? Resemble 닮을 수 있습니다. 동물과 자연의 장면과 그리고 심지어 celebrities 유명인들이나 캐릭터와 from popular culture 유명한 문화로부터 그리고 자까지 정리 좀 할게요. 뭐냐면 이 예술적인 작품들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시락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은 닮을 수 있다는 거니까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표현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뭐 그러니까 도시락에다가 우리 토끼 모양을 그린다든지 밥으로 아니면 반찬으로 또는 자연의 장면 숲을 막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엔드는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can make 뭐할수 있다고요? 만들 수 있다고 뭐를? 먹는 것을 건강한 음식을 재미있게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는데 funny 목적격 보어예요 오형식 사역동사니까 목적어는 요 eating healthy foods 전부 다가 목적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ating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ing가 붙었고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사인 것이죠 맞죠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보면 unlike art 돼 있는데, 자, unlike art에서 항상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고, 사실 명사만 나와야 되지, 뒤에 문장이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자, 예술과는 다르게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대신 나왔으니까, 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that은 무슨 접속사냐면,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당연히. 자, 이 예술이 뭐냐면, hang, 뭐 하고 있는, 매달려 있는, 언제, 당연히 뭐 예술 작품이 걸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걸려 있는, 어디에? 우리 박물관에. 그러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요까지가 꾸며지는 거고요. 이런 작품, 예술과는 다르게, 음식 예술은 does not last. 자, last 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속하다라는 동사인 거 알아두십시오. 지속하지 않습니다. 오래. 왜? 썩잖아. 다음. It must be consumed. 자, 여기서 이 it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food art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음식 예술은 반드시 소비되어야만 합니다. 수동태네요. 소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goes bad, 나빠지기 전에 나빠진다는 것은 뭐 상한다, 뭐 등등 의미하는 거겠죠? Many of food, today's food artists에서 많은 예술을 하는 음식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은 뭐 하고 있다? 아끼고 있다. 그들의 작품을 뭐 자, 여기서 SAV는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있다가 무슨 맞겠네요.
보존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을 뭐와 함께? 도움과 함께 현대 기술에 라고 되어 있지. 다음 보면, 그들은, 당연히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푸드 아티스트, 맞지? 이 푸드 아티스트들은 테이크, 찍습니다. 사진을 그들의 작품에 먹을 수 있는 예술에.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are eaten 해서, 여기 뒤에 they는 예술가들이 아니라, 여기 뒤에는 푸드, 그러니까 works죠. Works of edible art. 그죠, 맞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은 are eaten, 뭐 된다고? 먹혀집니다. 수동태네요. 먹혀집니다. 그리고 then, post, 뭐 한다? 올려집니다. 올립니다. 그들을 온라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봐요. 아까 day 하고 나서 take가 동사였어요. 맞죠? 이 동사가 첫 번째 동사였는데, 두 번째 동사가 여기 post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before 묶음은 그냥 에 이렇게 껴 들어간 것이죠. 사실은 문장의 주어는 they. 이 they는 뭐라고 했다? 아까 예술가들, 그러니까 food artist가 당연히 여기서 they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post 하는 존재도 그렇고요. 근데 자, 여기서 idem, post 다음에 them 나오는 거, idem은 뭐랑 똑같아요? 당연히 얘랑 똑같죠? 맞죠? 요거 참고하십시오. 여기다가 쌤이 따로 또 추가로 한번 더 적을게요. 뭐, they, them 등등등 지칭하는 대상 반드시 꼭 섬세하게 체크해 놓을 것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자꾸 they, them, there 해가지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막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Their work 해서 they, their, they, them. 지금 여기만 해도 벌써 다섯 개야. 근데 이네 다섯 개가 전부 다 똑같은 데이냐? 그것도 아니야.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꼭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Of course부터 볼게요. 물론, many chefs에서 많은 셰프, 요리사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네, 있죠, 맞죠? 여기서 that은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명사인 명사절 접속사겠죠? 주장할 것이다. 뭐라고? 모든 음식들입니다. 접시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무슨 음식이겠어요? They prepare 그 셰프들이 준비를 한 모든 음식이 뭐라는 것을 is a work 작품이라는 것을 예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뭐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고 이쁘게 포장을 하든 뭐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술가들은 내 음식, 이거 미안, 그 셰프들은 내 음식 자체가 예술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는 당연히 셰프들이죠. 셰프들은 뭐 합니까? 봅니다. 뭐를? 작품을 그들의 손에 as an art. 예술로서, 예술의 형태로서. 말이죠. art form이 하나의 명사인 점 참고하십시오. in and of itself. 그 자체 속에서 또는 그것 자체로. 이 말이죠. 해석할 때도. 그러니까, 셰프들은 그 음식, 내 손으로 만든 음식 자체가 그냥 예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꼭. 뭔가 이쁘게 꾸미지 않아도 내려가서 보면 What do you think?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s cuisine an art form?에서 요리라는 것 자체가 an art form 예술의 형태인가? 이 말이죠. 당연히 비동사가 동사죠. 여기서는 all its own 그것 자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요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요리라가 이제 그냥 예술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뒤에 since는 당연히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죠. 보면 세모로 체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there's nothing left 거기에는 뭐기 때문에 is nothing.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Last 남겨진 at the end of a meal 끝날 때 식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식사를 다 하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음식 자체만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이쁜 뭐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그 파스타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사람이죠. 몇몇 사람들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would argue, 주장할지도 몰라요. 당연히 여기서는 대시 명사절 접속사겠죠. 왜냐면 앞에 명사가 없으니 뭐라고 eating 뭐 하는 것은 먹는 것이 훌륭한 음식을 그것은 can be just as rewarding. 그것은 될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rewarding 보상하는 것을 그렇죠? rewarding 보상을 주는 것으로 an experience 어떤 경험을 as looking 보는 것처럼 모나리자를 말이죠. 자, 처음부터 뜯어볼게요, 한번. 다른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고 했는데, 체크는 해두세요. Some others. 자, 요거, some others 썼는데, 요 둘이가 꼭 짝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some을 썼으면 others라고 써줘야 합니다. 왜냐면, some others는, 자, 이거는 뭐, 도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두 가지 무리가 있다면, 어떤 이렇게 전체 무리가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그래서 썸이 만약에 절반을 딱 갈라서 만약에 여기 부분이 썸이다. 만약에 여기 부분이 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맞죠? 이 정도 절반 정도가 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부분이 뭡니까? others. 그러니까 그외 나머지들인 거죠. 맞죠? 그래서 뭐 개념을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 단 말이에요. 그래서 썸이 왔으면 항상 others가 짝꿍으로 오는 이유가 썸이라고 해서 어느 일부분을 정했으면 다른 부분들도 정해서 그러니까 양분화해가지고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나누거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전체지, 맞지? 그래서 others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고 eating a great meal 돌아오면 이 먹는다는 것이 될수 있다고 했죠. 뭐 보상하는 것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뒤에 여기 as는 이 as가 가지는 뜻이 따로 있죠. 뭐뭐와 같이 또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놓으십시오. 당연히 looking은 뭐겠어? 동명사죠. 맞죠? 됐습니까? 참고하시고. 내려가서 계속 볼게요. Have you ever had에서 자, have you ever PP 나오면 해본 적 있니?입니다. 항상. 그래서 너는 먹어본 적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너는 여기서 have가 가지다가 아니라 먹는 거겠지? 너는 먹어본 적 있니? 참 되게 놀라운 환상적인 요리를 이렇게 되죠. 맞죠? 주어 you, 그 다음에 have you ever had가 동사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고 대답에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그 음식을 꾸며주는 것인 거알수 있죠. 당연히 이제는 자, 이 요리가 뭐냐면 네가 여전히 기억할 수 있는 today, 오늘날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음식이 있냐?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you might believe, 너는 믿을지도 모른다. Like는 많은 사람들처럼이라는 그냥 상투적인 문구일 뿐이고 이 that은 뭡니까? 당연히 명접이겠죠. 앞에 명사 없으니 너는 믿을지도 모른다. 뭐를? 준비와 그리고 소비가 뭐에? 아, 맛있는 음식의 맞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그것이 흥미진진하게 할수 있다고 그 감각들을 마치 어떠한 permanent work, 영구적인 작품처럼 예술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봐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음식은 먹으면 사라지니까 이게 예술 작품이냐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멋들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과 같은 감흥과 감동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글은 그 양측의 대립되는 입장을 보여주는 문단과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뭐 맛들어진 거를 먹어봤으면 예술 작품이라는 것에 동의를 할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끝나는 거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트. 우정수품.